안녕하세요. 에그린 TV입니다. 이 아이는요, 덴드로비움 대림입니다. 제가 이렇게 활짝 펴보지를 못해서 또막 돌아갔죠. 이 한 송이가 어때요? 마치 부케 같아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피워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고 그죠? 그러나 피는 특성상 이렇게 잘 피고, 네네네, 이렇게 피고 이래요. 한 보시겠어요? 요거는 또한 송이에요, 여러분. 한 벌브에 거의 뭐 어떻게 설명드려요, 이거를? 부케 같아요. 꽃 뭉둥이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피워보질 못하고 제가 의외로 실패한 덴드로비움이 드림입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옛날에 아바다님 막 고아 뗄때 제가 그것도 욕심을 부려서 그거를 좀 받아봤는데요. 또 역시나 집에 와서 실패를 했습니다. 예. 환경이 달라지니까 의외로, 그러니까 제일 쉬운 프리즘과 덴드로비움 드림을 제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덴드로비움을 좋아했으나 너무 성의 없이 이상하게 덴드로비움이나 드림이나 프리즘이 저한테 와서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프리즘이 보면 너무 꽃을 많이 피워서 에너지 소비를 다 하다가 보니 이 아이들이 그랬었나라고 내 잘못이 아니야 하고 위로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피었을 때 예쁘기는 하나 내년은 하고 미리 걱정하는 제가 걱정병이 있죠.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덴드로비움이 너무 예뻐서 네네. 덴드로비움도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라 있었던 상태에서 안 좋으면 물을 주면 네네네. 예, 그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조금 상태가 안 좋더라도. 그러나 물을 많이 주어서 가습이 오고 비료를 많이 주어서 그 과비가 와서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확 피어났다 그 다음에 몸살 앓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비 하지 마시고 가습 하지 마시고. 네네네. 그래서 약간 이 아이들도 마르듯이 키우면 참 좋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덴드로비움 드림이 너무 예뻐서 제가 얘기를 한번 다시 올려봅니다. 너무 예쁘죠? 네네네네. 잠깐만요. 네. 덴드로비움 드림. 예쁘지요? 네네네네. 요렇게 요거는 맨 처음부터 막 피더라고요. 만개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예뻐요. 그런데 보시겠어요? 또 하나가 옆에서 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눔을 하면서 한 가지 어떤 기쁨이라면 조금 더 오래 즐기는 거. 요 아이는 조금 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여기 지주를 바짝 세웠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 아이도 한번 보시겠어요? 지주를 바짝 세워서 바짝 세우면 요 느낌이 나겠죠? 네네네. 이 아이는 지금 지주가 없어서 풀려서 이렇게 하늘하늘해요. 지주를 바짝 세워서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 아이 보세요. 네. 이 아이도 보세요. 개 중에 조금, 좀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어머야, 어머야, 죄송해요. 이렇게, 이 아이들이 갑자기 다 피면 어때요? 고아를 많이 내는 것 중에 유명한 드림이죠. 고아가 대렬하다가 꽃이 됐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왔지? 확 피면은요. 네. 꽃다발? 근데 얘가 약간 꽃다발보다는 꽃몽둥이?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네네네. 네네네. 이렇게 세 개가, 세 포트가 있어서, 즐겨봅니다. 여러분들 가기 전에 저는 즐겨봅니다. 잠깐만요. 이거 가운데 이렇게 놓아볼까요? 이렇게. 이게 항아리나 이런 데 한아름 있었으면 정말 한아름 꽃다발 같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비가 옵니다. 내리는 빗방울수만큼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리카스테시 오남브라이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어쨌든 가격 때문에 판매성으로 이렇게 하나씩 나오지만 이 아이들이 대품으로 됐을 때는 네네네. 이 아이도 붙여볼까요? 네. 리카스테시 오남브라이트. 이 아이는 아직
만개절 그린밸리네요. 자이는 그린밸리 빌라 에에에. 리가스테입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 드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